네, 통신주 얘기가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제는 통신 장비가 좋은 흐름이었고 오늘은 또 통신 관련 3사들로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통신 3사들이 마케팅 비용도 감소했고 5G 가입자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좋게 발표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지난해 1분기 실적 보시면 14분기 만에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통신 3사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간 상회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하시게 되면 이번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5G 가입자가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죠. ARPU가 개선된 부분이 이번 실적 호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과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5G 가입자가 2,200만 명 그리고 3월 들어서 2,290만 명 한 달 만에 90만 명이 또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5G 가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5G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비용 그리고 설비 투자에서도 효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용 감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이바지를 할 것 같고 일각에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알뜰폰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그리고 5G 중간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통신 3사들이 조금은 악재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라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봉쇄 조치, 금리 인상 등이 통신 업계에서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 요금 설계를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통신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ARPU와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통신사들이 5G 이 중간 요금제 출시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조금 좁혀서 이 평균 매출을 조금 높이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의도였는데요. 현재 요금제가 20기가 미만이든지 아니면 100기가 미만이든지 조금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주로 100기가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는 소비자 입장이 많아서 그동안 조금 선택권이 좁았었는데 앞으로 이제 요금제가 조금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중간 요금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30기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3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요금제는 6만 원대 초반으로 조금 구성이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100기가 이상이 6만 원 후반대 요금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요금제와 가격 차이가 많지 않아서 예. 비싼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이 갑작스럽게 중간 요금제로 크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10기가, 20기가 요금제를 쓰던 분들이 오히려 30기가 쪽으로 조금 많이 이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또 인수위에서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해서 5G, 6G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지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업황 개선된다면 통신 3사들 충분히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통신 3사 하면 뭐 SK텔레콤, KT, LG, U+,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가 흐름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통신 3사 전반적으로 사업적으로는 클라우드라든지 6G라든지 예. ICT, 뭐 로봇, 자율주행들, 뭐 비통신 사업들도 굉장히 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시장 흐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름 견조한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예. SK텔레콤이 최근에 유럽의 도이치텔레콤, 과 회동을 갖고 앞으로 유럽의 메타버스 사업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또 사이버 보안 사업이라든지 SK텔레콤의 이 원스토어 유럽 진출 그리고 그린 ICT를 통한 ESG 관련 협의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5G 엣지 클라우드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KT도 보시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6G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KT는 2011년부터 일찍이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 분야를 선점해왔고 지난해부터는 클라우드와 함께 IDC 부분만 따로 분사해서 KT 클라우드를 따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만큼 클라우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지난해 KT 전체 매출 중에 클라우드 사업은 사실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16.6%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U+를 보시게 되면 지난해부터 노키아라든지 크리모, 동우화인캠과 손잡고 6G 핵심 안테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성이 검증된 AI 비전 검사라든지 모터 진단 등의 스마트 팩토리를 또 구축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세계 통신사들이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ICT, 자율주행, 로봇 등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방 산업을 골고루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별 모멘텀까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꼽아볼까요? 네, KT입니다. 최근에 증권가에 따르면 KT의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올해 4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오너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예. 회장의 벌금이라든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추징금을 좀 부과했다는 점들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B2B 사업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컨텐츠 관련 사업들을 더 집중적으로 신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겐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 6G 연구과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6G에 대한 어떤 기술 기준이 표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KT가 또 선점하게 됐을 때 주가의 흐름 굉장히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요즘 호재로 보이는 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6거래일, 7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 상위 7위 종목에 KT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바통터치를 하고 있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순매수 7위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꾸준하게 엄청납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보다도 통신 3사 KT에 조금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들이 앞으로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이 매수의 추세적인 이유를 보시면 현재 KT의 서비스 매출액 증가, 그리고 비용 구조 안정화, 그리고 주당 배당금들이 지속적으로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통신 신주 매집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5월 내에 SK텔레콤의 외국인 매수 한도가 꽉 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대안으로 KT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매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 거래소와 그리고 지수와 관련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 지수 흐름들 하방 압력 다 견뎌내면서 상승 기조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지만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조금 매수를 설정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34,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35,5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42,000원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과거 주가 횡보하고 있었던 대세적인 시세 분출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31,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KT 오늘까지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42,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